자, 그 다음 저희 지령 또 내려주세요. 됐고요. 네. 다 넣고 끓여. 엉뚱 레스토랑. 아니 갑자기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도 반응 잘하시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역시 프로 유튜버야. 유튜버요? 어. 아, 그럼 나 유튜버죠. 자, 오늘은요. 예. 다리니와 토니님이 팀, 다리니와 제가 팀인데요. 자, 오늘은 자유 주제예요. 각 팀당 재료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세요. 오늘의 주제는 예. 재료 산 다음에 집에 와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먹고 싶은 것. 예, 일단은 먹고 싶은 재료 사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이따 공개할게요. 저희 먼저 고를까요? 네, 너 있잖아. 라멘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라면인데 기가 막힌 라면이지. 너 사골 국물 같은 거 좋아하지? 응. 거기다가 고기를 얹어서 끓이는 거야. 아, 좋네. 이거 슬슬 긴장되죠? 긴장되죠? 아니, 이번 판에서 지면은 어. 네? 긴장한데요? 두 번. 2연패예요, 2연패. 어, 네? 자, 일단 사골 곰탕. 네, 곰탕 하는데 네네네.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2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어. 또 사야 되거든. 진짜 TMI, 어? TMI. 네. 이거 네. 엄청 힘들게 골랐어요. 나린이가 찾았어, 나린이가. 라면 사리, 그래. 라면 사리. 이게 원래 네. 숙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 숙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거 그냥 두 개 살까? 그냥 고깃국만 들어버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저희 팀은요. 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오씨, 맛있겠다. 잠깐만,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거. 여기에다 가니쉬가 또 필요하거든요. 여기요? 저 좀 찍어주세요. 네? 가니쉬가 필요해요. 가니쉬가 뭐예요? 아, 스테이크 주변에 이렇게 야채들 같은 거 이렇게 삶은 거. 가니쉬. 어, 새송이. 이런 게 가니쉬예요? 네, 이거 볶아가지고 야채. 그러면 새송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니쉬라고 아니, 그래요? 얘랑 예. 토마토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가니쉬라고요. 얘 하나만 할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가니쉬라고 그런 거예요? 어, 창피해.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니쉬는요? 오니쉬. 가니쉬 있으면 오니쉬는 어디? 다 샀어요? 자, 이것들이 가니쉬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 길다란 채소 같은 거 이렇게 스파라거스. 오! 아, 스파라거스. 찾았다 이거. 제가 얘기 잘해줘. 진짜 맛있어 이거. 제가 얘기 잘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크 소스까지. 마지막. 집에 갑시다. 어, 빨리 갑시다. 네, 배고파. 김미씨. 네. 어? 호빈씨. 네. 그래서 카메라 내가 만지다가 다 지워졌어. 어떻게. 뭐라고? 다 지워뒀다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지워졌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왜 때려 갑자기. 아 진짜. 재밌었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대결이 펼쳐집니다. 예. 한 군데에서 두 팀이 네. 같이 요리할 수 없어요. 한 팀은 주방, 한 팀은 썸. 왜 이래요? 못 풀린 거야 지금. 자, 한 팀은 썸룸이에요. 이긴 팀은 주방, 진 팀은 썸룸. 가위바위보. 진 팀이 더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썸룸 하세요. 아니야. 썸룸 하세요. 썸룸. 아니 썸룸. 맞아 맞아 맞아. 됐어 됐어. 그러면 이긴 사람이 고르기 하자. 그래. 몰라. 주방. 나이. 어. 왜 때려 이래. 아니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자, 여기에다 본인들이 산 재료에 각각 번호를 써주세요. 자, 지금부터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아, 순서를 해주는구나. 오늘의 요리 대결은 네. 아바타 요리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예를 들어 네. 1번 집어서 볶아 네. 2번 집어서 끓여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 어, 좋아 재밌겠네. 누가 이기는 거냐면 자기가 아바타로 조종한 상대방 팀의 음식이 원래 원했던 음식과 가장 흡사하게 나온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번호 쓰고 대기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가세요 이제. 네네. 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재료에다가 번호를 다 매겼죠, 나린 씨가. 자, 여러분 저희는 번호를 다 썼습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이분들과 연결을 할게요. 오! 아, 시끄러워. 어! 안녕? 엄마 켰어. 왜 반말했니? 안녕. 우리 지금 순서 다 정했습니다. 저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먼저. 얘기해요. 3번 끓이세요. 3번을 끓이라고요? 잠깐만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 당신들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당신들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3번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야 되는구나. 아, 다 됐구나. 엄마 제대로 했나 봐. 제대로. 자, 그러면 그쪽은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있어. 아, 거기 몇 번까지 있어요? 저희는 4번까지 있나? 4번까지 있어요. 오케이. 우리의 승리 예감. 자, 저희 7번까지 있습니다. 4번을. 야, 두 가지를 해. 두 가지. 7번까지 있대잖아. 4번을. 4번을 볼까? 그래요. 아, 좋은 거 아니요? 잠깐만요. 좋은 거 4번 아니야?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 안 보여주겠네. 됐어요.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요리 하세요. 아, 끓여주세요. 이 친구들 이거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지? 저게 3번인지? 나 이거 씻어올게, 엄마. 잠깐만, 가위를 가져가야죠. 가위를 잘라야 돼, 가위를. 오케이, 오케이. 아, 가위를 안 잘라도 되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아, 그래? 자,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그 뭐 식용유나 뭐 그런 부수적인 그런 양념 같은 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일단 넣어 주고. 자, 방금 그거 4번 재료 주세요. 4번. 뻥 재료. 네. 4번 맞어. 잘라야겠다. 나 이거 엎어놔. 4번! 아스파라긴산인가 뭔가 그거? 아스파라긴산 아니지 않아? 그거 아니야? 아, 왜 화면 가려요? 넣읍시다. 아니야. 두 번째 미션 들어갈게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잠깐만. 잠깐만. 야, 우리 그냥 자자. 일로 앉아서. 아우, 뭐가 저렇게. 그래, 힘들냐? 완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기요, 우리는 잘 안 돼야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 잘 안 돼야 이기는 거요? 우리는 상대팀 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발이 나도 왜 그래요? 그 다음 지령 내려주세요. 2번 끓여! 2번 끓여? 잠깐만. 지금 이 친구들, 와, 무슨 뭐 신기 있나 봐요, 신기. 2번을 끓이래요. 어떻게 끓여야지? 자, 냄비에다가 저기요, 우리 뭐해? 자, 이번에 제가 들어갈게요. 1번, 2번 프라이팬에 볶아. 볶아요? 또 볶아. 아까 볶았지? 1번, 2번도 볶아. 굽는 거 아니고 볶아요? 구워. 1번, 2번 구워. 알았어. 자, 이게 엄마, 우리한테 1번, 2번 저 친구 우리가 스테이크를 다 굽는 거잖아. 굽는 작전으로 다 갔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끓이고 있어요. 와, 좋아. 자, 그냥 옆에다가 놓읍시다. 다리나. 아, 버들. 오, 맛있겠다. 그리고 2번 들어가라고 했어, 2번 씻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4번, 1번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 자, 이것도 저거.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워. 와, 아니 너무 제대로잖아. 자, 그다음 저희 지령 또 내려주세요. 됐고요. 네. 다 넣고 끓여. 다 넣고 끓여요?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 지금 다 넣고 끓여. 뭘 오케이 알았어요? 자, 먼저 재료 먼저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다음 요거. 다 넣고 끓이래요. 아, 저 친구들 똑똑한데? 우리가 제가 스테이크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 연기가 그냥 아주 그냥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여보세요? 저기 몇번 남았어요? 3, 5, 6, 7. 3번하고 7번하고 이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심폐를 떠나서 웃겨야 돼요. 3번하고 7번을 물에다 끓여. 어디다? 물에다 끓여. 물에다가 3번하고 7번을 물에다가? 물에다 끓여. 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패를 떠나서 저 친구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좀 웃기게. 3번은 이거 끓이는 거 맞아. 근데 7번이 지금 끓이게 물에다. 일단 그거를 먼저 해가지고 절반만 넣으세요. 절반만. 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다가 이거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세척한 거거든요. 이거 잘라서 넣어주세요. 7번 들어갔대. 이거 7번 끓이고 이번 어쩌려 그러지? 저기요! 죄송한데 7번을 얼마큼 넣을까요? 양을? 7번이요? 다 넣어요! 다 넣어! 그냥 다 넣어버려! 저기요 본인 저기요 그쪽이요! 우리 거를 제대로 완성하셔야 하나 이기는 거예요. 괜찮죠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 당신들이 먹잖아요. 아니죠 오빠가 먹는 거야. 알았어요 반만 넣어요 그러면. 다 줬어요 반만 넣어요. 알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네, 반 들어갑니다 반. 아우 아까워라. 자 이제 몇 번 몇 번 남았죠 그쪽? 5번 6번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5번 6번도 구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 참 오 참 그 사이에 여러분 아까 끓이라고 한 거 잘 끓고 있어요. 자 그쪽은 저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간은 맞춰주셔야 해요. 알았어요. 아이고 언제 끝나요? 우린 다 됐는데. 네 이제 아바타 끝났으니까 통화 종료하고 음식 완성된 음식 갖고 만납시다. 야 먹어봐 담백해. 그지? 응. 담백하지? 여러분 다 구워졌고요. 제가 처음 네. 접시에 올릴게요. 접시. 이게 사실은요 원래는 데쳐가지고 볶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대로 막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곧바로 세팅을 할게요. 라면을 2인분으로 해야 되니까. 자 가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오지 마요 같이. 여기 앉아있죠. 이야 여기 좀 찍어주세요. 와 나토팀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저희 팀이 만든 네. 거 야 맛있겠다. 공개합니다. 자 근데 이거 바꿔서 먹는 거였네. 그럼 더 좋네. 우리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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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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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정답은 아 소스네. 아니. 찍어 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물에다 끓였잖아. 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토 음식은 소스를 물에다 끓여서 아니요. 잘라서 이렇게 먹어요. 소스를 물에다 끓여. 아니 원래 그래. 자 그나저나 저기 거 한번 보시죠. 아 이거 제대로야. 자 고기를 한번 좀 잘라서. 이거 있잖아 참고로 이거 내가 첫 번째 스테이크. 소스가 그래요? 없어서 어떡하시려나. 아유 소스 없어도 된다니까요? 잠깐만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거! 왜? 왜요? 오 오리지널 맛. 진짜 오리지널 맛. 하지마 하지마.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요. 아직 찍어먹는데. 아니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만. 예? 네. 네, 찍어볼까? 고기는 당연히 맛있죠 그냥 구우면. 먹어.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이야. 맛있지? 진짜 이거 오리지널이야. 응? 정말. 아빠 잠깐만. 먹어봐. 브로콜리 드셔보세요. 원래는 데쳐가지고 볶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대로 막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야 맛있다고 해야 돼. 먹어봐요. 맛있다고 솔직히 말해. 이거 왜 풀 냄새 풀향기가 나지? 풀향기가 나. 이거 데쳐야 되는데 오빠 그냥 볶아. 데쳐야 돼. 맛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자 저희 네. 라면 먹어. 잠깐만요 잠깐만. 왜? 발이 먼저 드셔보세요. 왜? 뭐. 야 고기도 같이 먹어야죠. 그럼요.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죠? 담백하고. 잠깐만. 한번 드셔보세요. 아 배고파. 어때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이건 우리가 이겼네. 맛있죠? 진짜 맛있다. 맛있죠? 승패를 떠나서 요리의 요자도 모르네. 음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음식을 잘한 거예요.
아니 조종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음식을 잘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조종했어도 누가 이긴 거지? 어떤 누구? 아 알았어요. 당신들이 이겼어요 요번에. 아 알았어요. 아니 뭐 저번에 이겼는데 요번까지 이길 생각 없었어. 아 알았어. 당신이 이겼어. 아니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이겼어. 됐어.